안녕하세요. 치킨 교주입니다. 요즘에 비자 문제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느라 통 정신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요즘에 동영상 촬영 뒤로 하고 비자 문제 해결하느라 비자가 잘 안,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. 이 녀석은 며칠 전에 네, 한번 올렸던 녀석인데요. 지금 한번 밥 줄 겸 한번 체크를 해볼까 싶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. 꿀물은 거의 말라서 다시 여기다 그대로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. 로치들이 통을 조그만 걸 했더니 다 튀어나와가지고. 자, 꿀물은 준비해놨고요. 로치도 옆에 준비해 놨습니다. 계속 튀어나오네. 큰일 났다. 우선 이 녀석들 쓰레기 좀 청소를 해줘야겠어요. 충기가 약하죠? 이 배터리가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배터리가 약해서. 꿀물도 넣어주고요. 조그만 로치를 목만 꺾어서 살짝 볼까요? 개미를. 잘 살아있어요. 그래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독특하게 생기긴 했어요, 이 녀석들이. 죽어있는 시체를 안 꺼내고 저 안에 그대로 두네요. 그죠? 일반적으로 그냥 꺼내놓는데. 물을 좀. 물 급수통에 물이 있는데도 사육장에 물을 전달이 그렇게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. 꽂아놨는데도 이러네요. 신기하게 물이 안 빨려 들어가나? 먹이 반응도 썩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유황개미는 여기 한 마리 보이고요. 신기하게 죽은 시체를 안 꺼내네요, 개미들이. 일반적으로 다른 개미들은 죽으면은 시체를 꺼내다가 밖에다 버리는데 이 녀석들은 그대로 아래 있네요, 시체가. 밖에 묻은 건가? 숫개미도 아직 잘 살아있네요. 바로 가운데 있는 여왕개미도 있고요. 유황 두 마리죠. 살아있는 조그만 로치를 줘볼까요? 사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.
수개미한테는 턱이 없어요. 자, 여러분, 수개미는 턱이 없어요. 오, 신기하네. 수개미는 턱이 없네요. 진짜 외계 생명체 같은 느낌이에요. 또 나왔어. 아이씨. 따라는 가는데 공격을 섣불리 하지 못해요. 사냥은 되게 못하나봐요. 따라는 가는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따라는 가는데 공격을 섣불리 못하죠. 어, 무섭나봐요. 그렇지. 살짝 데미지를 줘야 되나? 아, 턱을 젖혔다가 앞으로 빼면서 공격을 하네요. 엄청 작아요. 바퀴벌레가 더 작은 걸 줘야 되나? 진짜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. 이 녀석들은 벽도 잘 타네요. 밥그릇을 좀 낮은 걸 줘야 되나?
죽은 녀석 좀 빼내고. 진짜 외계 생명체 같아요. 밥을 줬으니까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